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19편 가장 긴 성경 시편에서 가장 긴 것 다음부터 15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묶여있는 15편 중에 10번째 시입니다. 오늘의 시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고난과 아픔이 있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떤 로망이죠.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 저들이 저런 은혜를 입은 것들 어떤 그런 소망과 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 대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위의 세력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고단한 현실, 어려움, 고난, 그게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죠. 오랜 세월 나를 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가지 못하게 나를 유혹하고 하는 그런 내면의 기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밖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일들 사건들 그런 것들이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더 크게 가면 이 인류를 어렵게 하는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원수마귀 사단,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형성될 때부터, 어릴 때부터니까요, 형성될 때부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리고 포로로 삼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합니까? 어느 나라로부터 출발을 합니까? 애굽이죠. 이집트. 예. 거기에 노예를 400여 년 이상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사실은 노예 민족이었는데 이들은 일꾼들이었죠.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부터 한 민족이라는 민족이 민족적 의식이 생기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노예 민족에게 노예라는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때는 나라도 없었을 때예요. 형성이 안 됐을 때 민족 먼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민족 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친히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구나 이런 개념이 생깁니다. 어떤 큰 일을 같이 겪으니까 홍해를 같이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같이 지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이 먹고 왜 같이 먹으면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생기잖아요. 그걸 통해 이 민족적 개념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러고 나서 영토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이제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와서 아말렉에서 공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도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죠. 근데 이제 민족이 형성될 때는 뭐 다들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나중에는 나라가 이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요. 참 이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 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넘어서 송두리째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어릴 때부터 여러 번 1절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더다. 몇 번이요? 여러분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면 5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역사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천여 번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죠. 굉장히 힘든 일들. 그러니까 비슷한 과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나라가 멸망당하기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멸망당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수도 없이 예, 점령당하고 좀 딱 그 길목에 있으니까 예, 저 유럽과 아시아에서 저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딱 그 길목에 있어요. 나머지는 사막이라 가지도 못해. 딱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짓밟히고 오랜 세월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1000년 넘도록 예, 식민지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괴롭히고 어려웠으나 나를 이기지 못해서요. 극복해낸 거죠. 근데 그 괴롭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3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게 이제 밭가는 자들이 등을 갈아서 고랑을 만드는 그러한 것에 자신의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비유하는 거죠. 예. 그럼 밭갈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뭐 고랑과 이랑을 내가지고 하는데 그 고랑을 낼 때 뭐 크게는 뭐 어떤 로타리를 쳐가지고 땅을 고르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일들은 그냥 쇠스랑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돌들을 깨고 돌들을 골라내고 흙들을 뒤바꾸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등에다 밭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막 파헤치고 깨고 그다 뒤집고 예 흩트고 정비하고 그러니까 그 아픔과 고난과 그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진 세월을 보내온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모진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람으로 생각하면 정말 수많은 고난들이 평안의 날이 별로 없고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예, 지내온 거죠. 비슷해요. 그래서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어요.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예, 그 모든 착취 왜 밭에 비유했냐면 그 나라를 그렇게 해서 긁어먹고 착취하고 뜯어먹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했던 그 모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가가 식민지가 되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문화적으로 점령당해서 민족이 말살되고 막 그런 고통들 당하면서 그런 모진 세월을 보냈는데 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당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며 인생을 지나가는 이 원수마귀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어진 새처럼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죠.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에서 예,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마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지었다고 봅니다. 이런 고통과 모진 세월의 아픔을 겪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기록을 한 거고, 4절까지는 이제 이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들, 우리의 대적자들을 전부 저주하시고 없애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이제 기록해 둔 거죠.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죠. 예. 이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겁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여러분, 지붕에 가끔 뭐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흙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무슨 물들이 모여서 풀들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붕에 있는 풀의 운명은 햇빛이 떠오르면 금방 말라버리죠. 예, 그런 것처럼 그 대적들, 원수들은 이와 같을 거다 라는 거죠. 7절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굉장히 그 문학적 표현들이에요. 이게 다 비유적 표현들이고 문학적 표현인데, 그 풀들이 하도 적어서 베는 자의 손, 그것들을 묶어서 어디 둘만한 가치가 없는, 예, 어떤 묶을 필요가 없는, 너무 적어서, 너무 없어서, 이게 원수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미래적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나가는 자들도, 지나가는 자들이 이제 어떤 뭐 순례객 내지는 이방인, 네, 과객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부정어를 이렇게 쓸 때는, 이 문학적 표현으로 부정어를 쓰는 거잖아요. 이 단순한 부정을 넘어서서 반대적 개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에게 복을 빈다라는 것에 반대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때 이런 문학적 부정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축복한다, 너희들에게 복을 내린다 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을 저주한다 이 소리예요. 너희들을 저주한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예, 지나가는 자들도 너희들을 저주한다. 너희들 망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를 읊조리면서 성전을 찾았던 겁니다. 참 고난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모든 대적자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곳을 읊조리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생애가 사실은 되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누구에게 묶인 거 없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인생은 그냥 존재 자체가 고난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정도예요. 태어나면서 살려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시간 문제지 시한부 인생으로 던져지는 이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만약에 정신이 제대로 든 사람이라면 인간의 이 운명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비극적이고 암울한지, 예, 비탄시밖에는 나올 수 없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그리고 그 철학적이고 운명론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을 사노라면
실제로 삶을 사노라면 모를 때야, 철없을 때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즐겁고 그냥 그 자기 세계 속에서 그렇게 지내지만, 철이 들고 의식이 들고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조직이 돼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아이들은 그 뭐 어떤 공부나 경쟁이나 치열한 그 운명 속에 던져져서 끊임없는 정글 같은 밀림 같은 세계 속에 던져진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희한한 어떤 수 없는 변수 속에, 인생의 변수 속에 이 인생의 함수를 푸는 게 도무지 뭔지 모른 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허적허적거리다가 가다 보면 인생의 종착점이 어느 순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달려가는 화살처럼 그렇게 훅 와버리고 인생은 끝이 나고 비극적인 운명 속에 끝나는 그런 비극 드라마가 바로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원수, 대적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를 죄로 묶고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끌어가면서 이 세상만 보게 만들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묶여 있는 한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인생은 고난인 거예요. 왜냐면 거기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묶인 채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게 어떤 성공과 성취,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게 사기고 거짓이고, 그리고 이 세상 짜놓은 모든 틀들, 진화론적, 유물론적, 다원론적 이 틀들이 거짓이라는 걸 모르고 마지막에 도착하면 지나간 모든 게 가짜네. 와, 이 엄청난 사기극.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들이 쳐놓은 이 엄청난 사기극 속에 지금 나는 여기 인생의 이 지점을 살아가지만, 모른 채 살아가지만 이게 사기당하는 줄 모르고 종로로 타는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약 환자처럼 너무 좋고 이 세상에 취한 채 살아가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전부 사기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그 불안감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 불안감 속에 그걸 아예 모른 채 마지막에 알고 그냥 꽥 죽으면 그것도 그냥 살만한데, 그 불안감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잡아도 인생의 성공과 성취와 소유를 잡아도 만족 안 되는 그 희한한 그 존재 상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 그 어려움, 이게 전부 공격거리예요. 전부 공격거리.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쉼이 없어. 순간순간 쾌락은 있죠. 일락은 있죠. 향락은 있죠. 성공할 때 그 잠깐의 만족.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성취를 위해 그 찾아오는 불안감과 경쟁심과 수많은 막막한 어려움, 그리고 그걸 이루고 나서 그 이루었는데 허무함. 여러분도 아마 다들 느껴셨을 거예요. 뭔가 진짜 애쓰고 힘써서 그걸 이루었는데 다음날 허무함, 아니면 그 다음에 밀려오는 그 공허감, 그런 게 인생을 계속 괴롭혀. 이게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원수마귀 사단이 쳐놓은 공중권세, 사단의 괴계, 그 다음에 고난, 어려움, 대적들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게 골로새서 2장 5절이죠. 한번 볼까?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어.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끊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고단한 현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해 주시고 이겨 주시고 풀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글 같고 밀림 같고 아무리 시한부 인생에 닥쳐진 운명론 같은 그런 생애를 살아가지만 놀랍게도 이것을 그 너머로 성화시키는 승화시키는 영원으로 이때어 주시는 예, 이 정글에서 안내자가 되시는 이 어두운 동굴 같은 세계 속에서 캄캄한 이 세계 속에서 빛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분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믿음과 이 신앙 여러분 이게 우리만 당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세대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당하는 일입니다. 잘 살려고 왔는데 비극적인 삶의 운명 그걸 모든 문학가들이 표현을 하고 다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만 이 길을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만 누려서는 안 돼요. 모르는 사들이 지천지에 깔려 있어요. 특히 이런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믿음 자체를 비웃고 웃음거리로 만들죠. 독선이라고 만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파간다 우상화를 시키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이걸 무가치하게 만드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영원해요. 이건 영원해. 이 우리를 비웃고 우습게 만드는 그 모든 시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길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이걸 아는 자들이 알려줘야 돼. 그냥 우리만 묻고 아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뭘 알려. 우리만 알고 가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진 사명 그리고 불쌍한 거예요. 저들 저렇게 죽게 내버려뒀으면 북한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구해주려고. 똑같아요. 우리도 어딘가에 묶여있고 어딘가에 종노릇하는 저들을 풀어줘야 되고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세계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이것을 바꾸어서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마중물 역할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